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OSEN 박판석 기자 더 패키지 이연희와 정용화가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데이트를 한다. 사랑스러운 청소 커플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해피엔딩을 외치게 만든다. JTBC 금토 드라마 더 패키지의 청소 커플 윤소소와 산마루의 마지막 데이트가 공개됐다. 함께 사진을 찍으며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는 소소와 마루는 여전히 사랑의 굳건함을 보여주지만 아직도 이들을 맴도는 애틋한 분위기는 어느새 여행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한다. 여행이 끝나고 프랑스에 남게 될 소소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마루. 천사가 맺어준 운명적 사랑은 어떤 엔딩을 맞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회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문제로 의견 다툼을 한 소소와 마루. 더 늦기 전에 소소가 원하는 곳으로 가길 바라는 마루의 마음이 아직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는 소소에게는 전달되지 못했다. 천사 커플은 운명적으로 서로를 만났던 만큼 이 사랑이 해피엔딩이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난 사랑으로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 소소가 새로운 사랑 앞에서 머뭇거리며 두 사람의 속도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